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의 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 성숙과 완성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존재와 행동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 별다른 배경이 없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해프닝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편을 다윗의 찬양시, 처음에 찬양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다윗의 회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옛날을 되돌아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는 원어로 살펴보면 하가톤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내, 별 볼 일 없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데려올 때 자세히 보면 다윗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내예요. 막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합니다. 뭘 했죠? 양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목동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집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자기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맞서 싸웁니다. 막 돌팔매질도 하고요. 그리고 창도 들고요. 막대기도 들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밤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 홀로 눕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요. 거기에는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3편 뭐지요? 오늘 본문 8편 3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 밤하는 날 그 별들과 달을 바라보며 저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 창조의 이야기들 다시 회상하는 거죠.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저 위대한 달, 별들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대단하신지요 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가봤더니요, 집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느냐?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요, 왕을 삼으려고요. 하가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자기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죠. 4절, 5절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가톤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그 자격은 받았는데 바로 왕좌,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왕의 길이 시작이 되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왕의 길, 왕이 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림이었어요. 6절부터 보실까요? 8절까지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림을 통해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다윗이 담당한 게 뭐였죠? 다스린 게요? 양들이었습니다. 양들과 놀며 그들을 돌본 거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하프를 키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뽑혔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악기 연주자가 됩니다. 하프 연주자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서 그를 자기의 병기 잡는 소년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을 그 선두로 해가지고 블레셋 그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용맹을 맞서 싸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의 장관이 되죠. 조금 더 지나면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왕족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란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이제 다윗이 유대로 넘어가서 그 헤브론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 모든 땅을 다 통치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양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르시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윗에게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결국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다윗에게 맡기시고 다윗이 그 일을 잘 담당함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의 유익이 뭐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꿈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꿈이 뭐죠? 곡식단의 꿈. 두 번째가요, 해와 달과 별들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야?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나도 섬긴단 말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노발대발합니다. 역정을 내지요. 그리고 그 꿈이 있는 다음에 그에게 왕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세요. 그 작은 변방이 아니라요, 이집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의 보디가드, 경호대장의 집에 머무르게 해요. 다윗은요, 그곳에 갔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예야?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 돼? 하지 않아요.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모든 집안을 다스리는 행정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요셉이 또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요. 근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 감옥입니다. 궁정 감옥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고관대장,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이 요셉이 가게 돼요. 거기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일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 눈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 감옥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더 큰 거를 그가 맡고 감당하며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경영학 수업을 거기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바로왕,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그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왕이 그를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요셉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의 삶을 경력들을 다 뒤집어 보면 처음에는 재능이 중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 연습이 중요하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마스터, 달인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매직 넘버가 있답니다. 그게 1만 시간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만 시간 동안 투자하면 그 일에서 달인이 된대요. 마스터가 된다랍니다. 근데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한 20시간, 그리고 그것이 10년이 되면 만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맡은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탁월하게 마스터, 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모차르트의 삶도 비슷하대요. 모차르트가 정말로 천재적인 협주곡을 썼을 때가 만 21세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협주곡을 쓰기 시작한 때가 10년 정도였던 거예요. 처음에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 다음에는 짜짓기였답니다. 근데 계속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열심히 쓰다 보니까 천재적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추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서 그 어떤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깎여지고 갈아지고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갈아지고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그 히브리족 속에서 그 이집트 왕궁으로 입양시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궁 수업을 받게 해요. 시, 서, 화, 무. 문예와 무예를 다 배우게 합니다. 모든 예절도 다 배우고, 그리고 정말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자질을, 그 능력을 잘 닦게 만듭니다. 갖추게 해요. 그래서 40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그때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잘 사나, 어떻게 사나 보려고 딱 나갔는데, 그때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좁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한 방을 날려버려요. 헤비급 강펀치입니다. 맞아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일 때문에 일이 발각될까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온유함이 더 나아졌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 온유함이 나아졌습니다. 아, 사명을 맡기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하죠 이랬을 텐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성품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 땅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앞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갈고 닦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펑펑펑 터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마음 졸이며 결국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짱입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이 일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가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masterpiece, 정말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정말 주님같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성숙한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의 유익은 뭐냐? 신비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이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계속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1절까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건데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다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거예요. 존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써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C.S. 루이스의 춤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거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요. 더 어려워졌나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분만 발런티어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 나와주시겠어요? 예, 가까이는 우리 이해숙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좀 나와주세요. 자요. 얼굴 펴시고요. 계속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와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춤에 대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자,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좋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성부 하실래요? 오케이, 좋죠. 이렇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대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춤을 춥니다. 이제 손을 잡고요. 자, 이제 두 분 손을 잡고요. 자, 여기서부터 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보입니다.
중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세요. 자, 춤을 춥니다. 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시죠? 성자 하나님, 김종호 장로님이 아니시고요. 자, 성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분이 중심이 되셨고요. 이분이 하이라이트예요. 더 춤을 춰볼까요? 누가 보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중심이세요. 이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중심이 계속 어떻게 되죠?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하나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도와주신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됨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체가 우리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체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며 축제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춤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듣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성경 공부하던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냥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를 잘 기를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아이를 젖먹이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도, 그 아이들 옷을 빨아주는 것도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뭐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먹여주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우리가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코인 런드리입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나요? 직장에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회계장부를 들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만약 그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가족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혹시 찬양팀입니까? 혹시 저 뒤에서 카메라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팀입니까? 어제 와서 열심히 청소하시던데. 그리고 주방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까? 그 일이 만약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 자랑받고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위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길이며 그것이 왕의 삶이며 그것이 왕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를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 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배워지지 않는 제자를 두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들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야, 그만하고 싶다. 어떻게 안 먹혀도 이렇게 안 먹히나. 그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직원의 마음, 그 선생의 마음이라면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고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배워도 가르쳐도 변화가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 참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모양, 여러 가지 나일강,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많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헛것이다 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만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것이 이게 믿음의 레슨이라고 말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두 번째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걸음, 숫곳을 떠나서 에담으로 가고 있다가 그 에담에 애굽의 수비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그들 앞에 전쟁이 나면 혹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방향을 남쪽으로 그렇게 돌이켰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는데 홍해의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앞에는 바다요, 양쪽엔 산이요, 뒤에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에 장막 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그 바로도 이제 홍해로 몰려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한지라. 바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요놈들이 지금 꼼짝없이 갇혀 있구나. 우리가 만약 광야에서 추격을 하게 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멸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무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사람을 그쪽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홍해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그쪽으로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신 이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날려서 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삶 속에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따라하다가 그것은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이 임하는 걸 보며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목격하고 고백을 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자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도 하나님을 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사건이라는 이 큰 기적을 만들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알게 하겠다는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모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이 지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어쩌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합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다. 입술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알미 그에게 있느냐라고 되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인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물을 한 컵 마시면 시원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얼음물을 먹지 않는 사람도 얼음물 마시면 시원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실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시원하구나, 먹어보고 아는 지식과 들어서 시원하다는 걸 아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컴퓨터를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요. 책상 앞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막 들려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그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아. 바다의 냄새와 향기만 못 맡을 뿐이지 소리와 장면은 실제 보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나는 바다를 알아, 바다는 이런 것이야 라고 아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실제로 바다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 바다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지식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책에서 누구에게 듣기만 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지식 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내 삶 속에 내 인격이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그 암, 이게 오늘 가운데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느냐? 나를 아느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홍해 사건이나 열재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다. 모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인의 문제일까요? 어떤 교육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대가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 가슴으로 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사모함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알면, 나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기에 나를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고백이 그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만 간증을 했지만 그
아리조나 선교팀의 간증들을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참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 만났대요. 내 자신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전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겠다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아내가 우리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다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알려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달음,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참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전에 황폐된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부에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불안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를 누가 흔들면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스가랴서 8장 15절 보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홍해가로 쳐들어옵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지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버티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현장에 몸으로 다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기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갈은 임신하고 난 뒤에 자기의 여주인 그 사례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자기를 학대해서 그만 임신한 채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술길 곁, 샘 곁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만납니다. 너 어디 가느냐? 주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종의 생명이 축복된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평상시 일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부헬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홍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많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려 하셨으니 삶의 모든 순간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풍성히 알아가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들고 날마다 깨어 경상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고상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고난이 오면 거의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자기 신앙의 진가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좋은 강인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 둘씩 정리하며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멋진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고 그 고난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실존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고 온다다다가 어려움이 턱석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의 영적 실존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막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시고 내 자신이 드러나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세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모세는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원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잘못 보고 한 사람은 제대로 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동일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찾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앞이 사방에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던 그 이유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 자리가 우리의 무덤이다. 매장지다라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나왔지만 모세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면서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구나 무덤이구나 생각하면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자는 불평 많은 것을 들춰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동시에 드러내심으로 보게 하십니다. 나는 원망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나는 원망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 나는 못 견디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디고 있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를 뒤돌아보. 그래, 원망은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원망과 기도하는 것은 따로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원망을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원망은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 실존을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원망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란 말인가? 자기의 영적 실존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고치고 회복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이진 간에 점점 더 열렬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한지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매장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하나님의 손, 그 모세의 손을 통하여 바다가 갈라집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바다가 금방 갈라지면 물은 이렇게 양쪽 벽이 되었다 할지만 바닥은 축축해서 눅눅해서 걷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다 만들어주셔서 어린아이와 짐승이 지나가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주셨어요. 건넜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였더니 그 물이 다시 합해져서 바로와 그 군대가 그 홍해 물 속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냐?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가나 지역에 혼인 그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직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종을 불러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언젠지 모르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달라졌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2장 11절 보면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리라. 기적 그 자체는 있고 없고보다 그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바로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다를 가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쩌면 홍해 사건과 버금가는 힘겨운 삶의 현실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힘들고 힘겨운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며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로 향하여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광명으로 나가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능히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두 걸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에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경쟁과 싸움에서 멋지게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귀의 세력과의 힘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면에서는 져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오늘도 무조건 이기기를 힘쓰기보다는 이것이 무슨 싸움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가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늘 쉬